그녀의 이름은 차은경, 잘나가는 이혼 전문 변호사죠. 재벌과 이혼 소송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네요. 전광판에 비친 그녀를 시민들도 경이롭게 쳐다보죠. 바람핀 남편한테 1,500억이나 뜯어냈대. 와, 자서형 잘못해서 잣됐네. 그녀가 있는 법무법인 대정, 신입 변호사 한유리가 설레이는 발걸음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네요. 선배 변호사 전은호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저 기업팀 맞죠? 아니, 이혼팀인데? 어서 빨리 차은경 변호사님 방으로 가봐. 또아리 들고 너를 기다리고 계셔. 차은경의 방으로 간 한유리는 깜짝 놀라죠. 대학 시절 이분의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서로 좋은 기억은 아니었죠. 뒤끝전은 차은경은 그녀를 상대로 바로 협박을 하네. 어이, 그때 싸가지 없던 학생. 기업팀으로 가고 싶으면 이혼소송에서 10승을 해. 그럼 내가 고려해보지. 그리고 당장 차와 시계를 사도록 해. 우리 대정 높으면 실력도 3배, 수입료도 3배야. 그러니 그에 걸맞게 마음껏 허세를 부려야지. 한유리는 말리고 인생 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첫 출근 자랑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집에 갈 수는 없죠. 자기 사무실로 와서 정열적으로 멍을 때려요. 왠지 이대로 퇴사하고 나가면 사무실 건축 비용 자기한테 청구할 것만 같은 불안감이 밀려오죠. 바로 그때 첫 번째 의뢰인이 찾아오네요. 말끔하고 착하게 생긴 어떤 아저씨. 무슨 일로 오셨죠? 의뢰인은 몹시 억울하다고 해요. 자기는 건실하고 성실한 과장인데 회사 여직원과 바람났다고 아내가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관상을 보니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하게 생겼어요. 한유리는 어서 빨리 사건 접수를 하네요. 10승하려면 갈 길이 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아들까지 찾아와서 아버지는 바람을 피지 않았다고 증언을 해주니 이번 소송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생각이 들죠. 차은경에게 찾아가서 선제적으로 설레발을 쳐놔요. 10번 승소하면 기업팀 보내주는 겁니다. 대가리 꽃받친 그녀를 차은경과 의뢰인이 흐뭇하게 바라보네요. 재판 당일 한유리는 빨리 승 챙길 생각에 신이 나있죠. 옆에서 신명나게 가죽대는 차은경. 어이 한변 당분간만 태워주는 거야. 빨리 차 사. 그리고 뭘 그렇게 들여다봐.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티내려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보더라. 한유리는 차은경의 대가리를 까면 자기가 재판받으니 마지막까지 꾹꾹 눌러 참죠. 드디어 법정. 한유리는 첫 사건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서 당차게 변론을 이어나가요. 피고는 죄가 없습니다. 바람피지 않았습니다. 피고 아내의 의처증이 심각한 수준이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피고도 몹시 억울한 표정 지으면서 구제빰치는 억울한 노면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데 바로 그때 두둥 스크린에 떠오르는 저속한 싸구려 카톡 메시지 증거자료. 피고와 회사 여직원이 대화를 나눈 카톡이었죠. 이따 근처에서 COCO 탈래? 잊지 말고 키읗디귿 챙겨오세요. 그리고 지난번 이응일 최고였어요. 방청객들 웅성댑니다. 아내의 표정은 비장하고 도끼에 차 있습니다. 재판장도 뜻밖의 반전에 아주 재밌어진 표정입니다. 오직 한유리, 한유리만 망연자실 망한 표정이지요. 다음 기일로 답변을 미루고 일단 사무실로 돌아온 한유리와 의뢰인, 박친 한유리가 묻네요. 저를 개같이 속이셨군요. 저 메시지들 다 보죠. 의뢰인은 별거 아니라는 듯 대연하게 답하죠. 이따 근처에서 세수할래요? 잊지 말고 코드 챙겨오세요. 그리고 지난번 오락 최고였어요. 즉 회사 여직원과 세수하고 220V 전기 코드 꽂은 후에 오락을 하기로 약속한 카톡이었다고 합니다. 하하하 설득되어요.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차은경에게 말해주니 겁나 쪼개네요. 하하하 너 개같이 당한 거야. 빠개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이 되어야만 하죠. 다음 길 판사가 저 카톡 뭐냐고 다시 물어요. 판사 얼굴이 갑자기 20년 늙었네. AI에게 실망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한유리는 절판 12겹 선크림 마냥 두르고 뻔뻔하게 말하죠. 세수하고 나서 코드 꽂아서 플스5 게임하려고 했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한글판 같이 하려고 했답니다. 판사가 갑자기 버럭 성을 내네요. 증거만을 믿으라는 겁니까? 한유리는 청초하고 맑은 문외아이 눈빛을 하고 수줍지만 당당하게 말하죠. 네,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재판장인가 COCO, 키읔디그, 이응니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밤새도록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재판장 분위기는 그지같이 변해버려요. 지켜보고 있던 차은경은 괜히 자기가 뿌듯해하죠. 생각보다 노라이였어. 대가리에 든 게 지나치게 없는 편이야. 이제부터 내가 하나 둘 채워줘야겠다. 판사는 딜레마에 빠지죠. 말장난으로 법정을 모독하는 것 같지만 너무 진지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쇳바닥을 놀리니 딱히 표적할 수가 없어요. 저 또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네요. 이번에는 판사가 회춘하고 코수염까지 달았기 때문이죠.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상대 측 변호사도 멘붕이 온 듯한 표정. 승리에 미친 상대 변호사를 보면서 현타가 온 거겠죠. 한유리는 이 기세를 몰아 더더욱 당당하게 쇳바닥 놀리면서 아예 쇠기를 꽂아버리죠. 자식도 아버지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옹호하는 아들의 진술서까지 제출을 하였네요. 그 결과 결국 증거불 충분으로 소송 기각. 억울하고 열받은 아내는 길바닥에 나앉아버리는데 한유리는 알바 아니에요. 모르쇠로 일관하죠. 차은경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비아냥대네. 오, 퍼펙트한 쓰레기. SBS의 연말 음습가 쓰레기. 역시 알바 아니에요. 가볍게 1승 챙긴 한유리는 근보람 느끼며 사무실로 돌아가지요. 9승 남았다. 잠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웬 남녀가 트위스트 코브라처럼 농밀하게 엉켜있는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아요. 오예 즉각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이럴 수가. 차은경의 남편과 차은경의 비서가 신성한 로펌에서 야스를 하고 있던 거였죠. 법무법인 대정에서 벌받고 대정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오예 신난다 비기 배트 차은경 꽃이라. 놀랐지만 왠지 통쾌한 듯한 한유리의 표정과 함께 굿 파트너 이대가 마무리되네요.